다음 소식입니다. 제26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오늘 양양에서 개막했습니다. 각 시군을 대표하는 생활체육인들이 사흘 동안 2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.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양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막 식전 행사에서는 양양 송이와 서핑, 양양 역사를 주제로 한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.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시군 선수와 임원 7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. 육상과 수영, 배구 등 21개 종목은 양양에서 열리고 사격과 축구 등 5개 종목은 강릉과 속초 등 다른 시군에서 분산 개최됩니다. 첫날인 오늘은 축구와 야구, 사격 종목 예선전이 치러졌습니다. 마침 뭐 인조전지도 안 걸려 있는데도 너무 구장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불규칙 바운드도 안 생기고 나름 괜찮았습니다. 그동안 체육시설이 부족해 도단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없었던 양양군은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처음 개최했습니다. 양양군은 올해 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년 후에는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는 계획입니다. 어르신체육대회, 후년에는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열리게 됩니다. 이 대회를 통해서 강원도민이 하나가 되고 강원도민의 열정을 모으는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. 이번 대회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종목별 경기가 시작돼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.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.